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대표 상권 중한 곳인 칠성로 상점과 원도심 쇠퇴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유동 인구가 줄면서 한산한 모습입니다. 수년째 장사가 잘안 되다 보니 빈상가는 많아졌고 세입자 구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올 들어 내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데다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은 씀씀이가 줄면서 매출 증가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민이 제일 많이 찾는 큰 전통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공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폐업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객 유입이라도 좀 제대로 돼서 관광객 소비라도 좀 촉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 지난달 도내 소상공인 체감 경기 지수와 이달 전망 지수 모두 56으로 기준치인 100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수 하락폭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느끼는 경기도 냉랭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체감 지수는 40선으로 바닥을 치고 있고 여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전망 지수 역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들은 제주도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고질적인 주차 문제 등의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제주도는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과 해외 결제 확대 추세 또한 매출 향상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맞춤형 교육과 함께 개별 점포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일정에 구매 이상을 했을 때 탐나는 점 환급이라든지 먹개비 할인 쿠폰 제공을 해서 내수 회복을 기대하는 정책을 피우고 있고요. 소상공인의 그 경영 마인드라든지 매장을 디지털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육 정책과 그리고 좀더더 나아가서는 테이블 오더 등그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 속에 추진되는 각종 정책이 벼랑 끝에 몰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